다음 현안입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수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로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이제 반발도 상당한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제주도가 뭐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의 뭐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들은 또 어떤지 한 말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24일 그 일본이 그핵 오염수 방류를 이렇게 좀 시작했는데요. 그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좀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업 분야에 굉장히 좀큰 타격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그 수산업 시장이 위축돼 왔는데 이번에는 일본발 그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일각의 그 연구기관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수산업계, 제주 지역 수산업계 그 피해 규모가 연간 아마 4,48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수산물에 대한 그 소비 부진으로 인한 그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업에도 좀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이런 좀 연구 결과들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에 그 방류된 오염수가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만 방류된 그 시점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이게 심리적 요인 때문에 수산업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류된 오염수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빠르면 뭐몇 수개월 내에 올 것이다. 아니면 4, 5년 후에 올 것이다. 길게는 10년까지도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좀 뭔가 예측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 지역은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굉장히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하루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아마 피해 확산이 이렇게 좀 우려된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보면서 우려를 했던 게 사실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그 과정에 도쿄 전력이 몇번 데이터를 속였어요. 감춘 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과 감정이 섞여 버리면서 이 사태가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됐다고 보는데, 영국 BBC 방송이 지난 27일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첫 문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전문가들이 타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압도적으로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방류가 가져올 영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일본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신뢰도 그런 그동안의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여러 과학자, 이제 세계 석학들 과학자들의 멘트를 이제 넣었는데 괜찮다. 아니다. 이게 딱 부딪혀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렇다면 한국 정부,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가 그러면 신뢰도를 심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그 신뢰를 못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됐을 때 이거 뭐 괴담이다 할게 아니라 방류는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서 막아 나가게 이제 막 방사성의 검사를 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 이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놓고는 대통령실에서 무슨 식단으로 뭐 수산물 식단을 짰다. 그건 저는 쇼라고 봐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오지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적극 나서고 봅니다. 예, 24일 방류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수산시장에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있죠. 방사능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측정도 하고 또 그날 이제 도에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도내 수산업을 살릴 것이냐라는 회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지금 최대한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이 예견됐었기 때문에 미리 중앙정부와 뭐 해수부라든지와 예견을 해서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좀 근거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미리 확보를 더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오지사가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또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 부분 아마 계속 꾸준히 요청을 했죠. 정부가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그렇죠. 아마 지금 그 가장 좋은 뭐 방법은 뭐 일본이 뭐 지금이라도 오염 방류수를 방류하는 걸 중단. 중단하는 게 가장 좋은 뭐 해법입니다만 뭐 그러진 않을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예, 보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방류 중단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촉구하면서도 투트랙으로 내부적으로는 아까 부남체 국장 얘기했던 대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 준비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물론 오영훈 지사가 그 방사능 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거는 실익적인 면에서 보면은 실익은 좀 약해요. 그게 그 뭐 검사를 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당장 오염수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만약 해야 하느냐 좀 이런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실익보다는 좀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서 수산물 소비 안 하겠다, 횟집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제주 청정 수산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만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 청정 제주 수산물을 더욱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지사의 그 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그 납품하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그 식재료 그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참 이게 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대책이 그 하나로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좀 피해 그 회복을 위한 대책 그 좀 우리 어업인들 피해도 막심할 것이고 또 지자체 차원에 좀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많은 좀 대책을 좀 내놨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그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금지했죠. 그랬을 때 그 지난번에 그 도청에서 김희연 정무부 지사 주재로 그 수협 조합장 수협인들 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또 그거를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나섰는데 중화권에 대한 수출, 제주 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판로를 빨리 확보를 해서 그 판로를 확보를 하고 그 판매량을 늘려간다면 오히려 뭐 위기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도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